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보험료는 계속 비싸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 경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보험 경력이 그 전산상에 유지가 됩니다. 뭐 해외 이민을 가든 잠시 뭐 몇 년 동안 출장을 가든 판매할 계획이 생길 텐데, 판매를 해서 내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3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 무사고 할인 혜택을 모두 리셋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이 아시고 계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륜차에 있어서는 이 자동차하고는 또 룰이 다르니까 꼭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3년이란 기간이 바이크에서는 이륜차의 등록 해지 시점까지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만약에 100만 원의 보험료가 나왔다면 1년간 무사고를 유지했기 때문에 즉시 그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 해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할인되는 보험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을 유지해서 다음에 뭐 할인을 받아서 80만 원의 보험을 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본의 아니게 기변을 하게 되는 바람에 혹은 매너리즘이 생겨서 회의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잠깐 판매했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해지할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 3년을 인정해 주는데, 그걸 만약에 해지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새로운 바이크를 탔을 때 기존의 1년 정도는 인정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인을 계속 유지한 채로 보험료를 계속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이야기할 건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뭐 새는 돈이라 할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더낼 필요가 없죠. 내가 신규로 바이크를 구매했을 때 경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할인받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1년 단위로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로 가입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1년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 보험료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3개월 뒤에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럼 만기가 도래했을 때 보험 갱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가입을 할 때 뭐랄까, 그 1년 뒤에 갱신하는 것처럼 돼서 1년을 마치 가입한 것처럼 갱신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전산상으로는 이 사람이 무사고 경력이 있는 상태로 재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할인이 적용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 공제회 보험 있잖아요. 그쪽 보험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교직원 공제인가? 그 보험에서 쓰는 방법인데 1년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1년 보험을 안 들어주는 이유는 심사를 넣으면 다 커트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방법을 쓰냐? 일주일을 가입시켜 버립니다. 일주일짜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신규 오토바이라면 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남발을 봐줄 수가 있어요. 남발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갱신을 교직원 공제로 하지 않고 타 회사로 하는 거예요. 보험 갱신이 도래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KB나 뭐 다른 회사로. 그러면 그쪽에서는 갱신으로 처리되는 거죠. 당연히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고 갱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교직원 공제회에서 실제로 쓰던 방법이고 제가 편법을 쓴 건 아니니까 지금도 이 방법이 계속 먹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벌써 보험료를 세이브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이 방법은 제가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공동명의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20살이고 자동차 경력이 전혀 없어. 가입 신청을 넣었더니 뭐 150만원, 160만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토바이는 뭐 50만원, 100만원짜리 샀는데 보험료가 150만원씩 나오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주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겁니다. 공동명의를 활용해서 바이크를 할인받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험료 400만원 낼거 80만원 냈으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바이크를 판매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보험을 빼버리죠. 돈을 환급받아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기변을 할 계획이다, 언젠가는 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좀 그렇고, 바이크를 기변을 할 계획으로 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바이크를 슈퍼컵을 뭐 2년 3년 이렇게 탔어요. 보험 경력이 2년 3년 이렇게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험을 빼버리면 그냥 다 리셋돼 버린다고. 새로 사는 바이크에는 그냥 그 경력 인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신기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지 말고 이 슈퍼컵의 보험을 내가 새로 구매하는 바이크, 뭐 다른 바이크에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차종 변경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화가 없네. 그렇게 아예 목적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슈퍼커브에 대한 보험을 빼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바이크를 새로 이제 매물을 하나 봐가지고 그걸 가져올 때, 그 심지어 이 슈퍼커브가 판매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 오토바이를 등록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빼지 말고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보험은 사라지지 않고 이 오토바이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나가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걸 사간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이 이중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소유주 이름으로 등록이 되고, 이걸 판매해서 지금부터 나는 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는 게 전산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 내가 기변을 하려고 준비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뭐 두세 달이 되면 두세 달 기간 동안 이 보험은 정지가 돼버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5월 달에 오토바이를 샀어요. 새로 1월 달에 팔았다고 치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내가 등록을 하게 되는 이 5개월 동안 이 보험은 일시 정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을 새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라고 전화해 가지고 거기다가 등록 차대번호로 등록을 이쪽으로 이전시켜 주세요, 차종 변경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차종 변경, 차종 변경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 그 오토바이는 판매하셨, 기존에 있던 건 판매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폐지 증명서 혹은 계약서 등록한 그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좋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전산상으로는 어쨌거나 확인, 전산상으로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날짜 기준으로 내 일시 정지된 내 보험이 5월 달에 내가 새로 산 바이크에다가 차종 변경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기존에 2년, 3년 동안 유지했던 이 보험에 대한 경력을 계속 끌고 가면서 기존의 오토바이에다 계속 바로 그냥 묻어낼 수 있죠. 사람은 어쨌거나 계속 무사고로 운전을 잘 했고, 그리고 차종 변경만 된 거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게 맞죠. 차종을 내 명의로 등록하고 나 혼자 스스로 운전한다. 사실은 차에다 보험을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자, 즉 사람한테 보험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바뀌어도 운전자는 나니까 그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 기간 5월 달에 내가 새로운 바이크를 사가지고 기존에 이 슈퍼커브에 있던 보험을 옮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2, 3년 동안 쌓여있던 이 경력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새로운 바이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배기가 되든 아니면 대배기가 되든 2, 3년의 경력을 그냥 물고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할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에 만약에 대배기랑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게는, 적게는 뭐 180만원 뭐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게는 뭐 200만원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료를 기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은 상태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럼 100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무사고 경력이 오래된다면 저처럼 이렇게 뭐 종합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다 종합보험으로 들고 있지만, 그리고 또 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험에 영향이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왔기 때문에 23년식 이 슈퍼카브의 보험을 8만원으로 종합보험을 들고 있고, 제가 타고 있는 대형차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신규로 하게 되면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대형 바이크, 그러니까 골딩을 포함해서 어떤, 어차피 250cc 이상으로 계산이 되니까 종합보험을 들은 금액이 12만원입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큰돈 나갈 때 그렇게 잘 써먹으려고 드는 거지만, 사실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나를 위해서 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에서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돈이잖아요. 이 없어져 버리는 돈들이 1년에 100만 원씩만 해가지고 아무리 할인을 받는다 쳐도 아마도 3년이면은 한 200만 원이 넘어갈 텐데, 그 돈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바이크를 하나 가지고 있고 1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면, 기변을 할때 절대 보험을 빼지 말라는 거첫 번째. 일시적으로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만약에 바이크를 안 타고 그냥 넘어가야 될 그럴 일이 있다면, 시중에서 그냥 서류 있는 오토바이, 너무 저렴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 하나 사세요. 예를 들면 뭐 시티백이 되든, 그런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정서류차, 그리고 환경 검사가 없어야 되겠죠? 뭐 정서류차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보험을, 책임보험만 해서 등록해 놓으십시오. 실제로 바이크가 운행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등록을 해놓으면 남는 보험료를 계속 할인받으면서 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면서 2, 3년을 유지하게 되면, 다음번에 내가 대백이랑 오토바이를 하나 살려고 할때그 보험료를 모두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1인차 보험을 들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 이 영상이 조금 더 인기 있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더 자세히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된다면,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장난감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더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인차를 타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내 몸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돈까지 절약하면서 탈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유리나무 채널이라는 걸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채널의 색깔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서, 제 이름을 따서 지스커버리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고, 운영자는 유리나무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이 되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였습니다. 지스커버리 채널.